안녕하세요. 전녹수입니다. 오늘은 가장 유용한 크롬 키보드 단축키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맵을 꺼내고요. 첫 시간에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주소창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유용한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기에서 3가지, 이동 및 찾기에서 3가지, 닫기에서 두 가지 해서 여덟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열기, 새 창에서 열기, 컨트롤 N이겠죠, 그죠? 컨트롤 N은 창을 두개 열고 작업할 때 유용하겠죠. 여기서 컨트롤 N, 창이 새 탭이 하나 열렸, 새 창이 하나 열렸죠. 창이 두 개죠. 그래서 하나를 컨트롤 왼쪽 키 하고 하나를 이렇게 하면 창을 두개 놓고 작업할 때 유용하겠죠, 그죠? 컨트롤 시프트 N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N. 시크릿 모드는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이제 비공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내 활동을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새탭 열기. 새 탭은 컨트롤 T 하면 되겠죠. 컨트롤 T. 그러면 새 탭이 생겼죠. 그 다음에 새탭 열고 검색. 주소 입력줄에서 검색어 플러스 알트 플러스 엔터하면 새 탭을 열고 검색. 검색어 천룩스 알트 엔터.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컨트롤 플러스 링크. 컨트롤 링크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현재 탭에서 홈 화면 열기. Alt 홈 치면 현재 탭에서 홈 화면 열리거든요. 여기서 Alt 홈. 현재 탭에서 저는 홈이 네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가 열릴 겁니다. Alt 홈 키. 그죠? 네이버가 뜨죠. 크롬 메뉴 열기. Alt F. Alt F. 크롬 메뉴가 열리죠. 자, 이게 1번 일반 열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다시 열기. 이게 아마 구글에서 가장 유용한 단축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수로 닫았던 페이지를 다시 열 때, 컨트롤 시프트 T.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실수로 닫았을 때 현재 페이지를 자, 컨트롤 시프트 T 하면 네이버가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뿐만 아니라 방문 기록 열기, 컨트롤 H. 컨트롤 H. 그럼 여기서 네이버가 마지막 받았던 거고, 지난 거다 이렇게 다시 볼수 있는 거죠. 다운로드를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를 때, 컨트롤 J를 치면, 컨트롤 J. 일자별로 다운로드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옵션을 열기.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컨트롤 시프트 델키.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는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및 기타 사이트, 캐시 이런 거를 지난 1시간이냐, 지난 24시간이냐 이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작업 관리자.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작업 관리자가 컨트롤 시프트 ESC 키였지 않습니까? 브라우저에서는 컨트롤 빼고 시프트 ESC 키 하면 되거든요. Shift, Yes 키. 그럼 나오죠, 그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지금 안 쓰는 앱은 프로세서를 종료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및 찾기. 탭 이동. 탭 이동은 탭 바로가기. 컨트롤 플러스 숫자 1에서 8. 자, 새 탭을 여러 개를 열게요. 새 탭은 컨트롤 T죠. 10개를 열고, 여기서부터 탭에다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11번째 탭까지 만들었거든요. 자, 두 번째 탭을 가겠다 할 때는 Ctrl E를 치시면 됩니다. Ctrl E 하면 두 번째 탭을 갔죠, 그죠? 다섯 번째 탭, Ctrl 5. 근데 아홉 번째 탭은 Ctrl 9 하면 안 되고요. 아홉 번째 탭은 마지막 탭이라고 해서 Ctrl 9은 마지막 탭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홉 번째 탭을 Ctrl 9 해도 11번째 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유의하시고요. 다음 탭을 이동, 컨트롤 탭.
이전 탭으로 이동 컨트롤 시프트 탭. 자, 여기서 컨트롤 탭 하면 다음으로 가고, 이전으로 가려면 컨트롤 시프트 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찾기. 현재 페이지 내 검색. 컨트롤 F, F3. 이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컨트롤 F, 컨트롤 F. 그럼 여기서 검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검색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F3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페이지 어디서나 찾기. 이거는 주소 입력자에서 찾는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컨트롤 K, 컨트롤 E, 컨트롤 K.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E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검색. 여섯 번째 북마크. 현재 페이지는 컨트롤 D 하면 북마크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탭을 북마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D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지부터 해볼게요. 자, 컨트롤 D 하면 이제 북마크가 나오죠. 이름 수정할 수 있고요. 폴더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 누르시면 북마크가 생성되는 거죠. 요거는 열려있는 모든 탭을 새 폴더에 북마크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D. 컨트롤 시프트 D인데요. 요게 알캡처하고 충돌이 나요. 혹시 알캡처가 안 깔리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새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모든 열리는 탭 북마크가 이 폴더 안으로 저장이 됩니다. 일곱 번째 닫기. 현재 탭 닫기. 컨트롤 W, 컨트롤 F4.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해볼게요. 현재 탭 요거죠. 컨트롤 W. 닫아지죠. 6번을 닫아볼까요? 컨트롤 F4. 닫아지죠. 마우스 휠을, 가운데 휠을 누르면 닫을 수 있거든요. 해볼게요. 이렇게. 다 닫았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롬 종료. 크롬 종료는 Alt F4죠. 그죠? 자, Alt F4. 종료가 됐죠. 자, 모든 단축키를 보시려면, 제가 링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좀더 세부적인 것을 보시려면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크롬 키보드 단축키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